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관의 남자님이 오셨다. 아니 니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데? 아니 니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데? 뭔가 빨리 합쳐야 한다. 왜 이걸 왜 해? 갑자기 근데 동기가 스타이버라고 하던데. 만나는데 어떠세요? 저는 선후배가 어디 있어? 경기장에 선후배가 어디야? 몽고전이라면서요? 고문전이라고. 그라. 말이 뭐합니까? 그게 몽고전이지. 뭐 이기지 못하겠지만 즐기고는 가라. 드디어. 야, 드디어 그날이 왔네. 야, 드디어 오늘 네 생일이죠. 맞아.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너무 놀라워서 말문이 막혔어. 고대전 이자 첫 네. 직관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런 거 잘 지내고 그런 거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 아예 그거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뭐 내 탄신일이지. 좋은 아침이에요. 오, 고대전. 네? 먹고 있어. 네, 잠을 잘 자가지고. 아, 진짜.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무대도 잡으러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겨야죠. 오늘 또 첫 직관이니까 또 최강여고 팬 여러분들 또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실 때. 전체에서 작년에 너무 많은 관중들이 와주셨고 승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압도하는 야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야구 대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야구 선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연대 같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연대 같이 우리 반하세요. 진짜요? 아, 왜 오늘 어떤 옷 갈아입게 하는 거야? 벚꽃 색깔이네. 열심을 기억한 유니폼이야. 좀 섹시하게 맞췄나? 체육도 많이 사겠다. 아, 캡틴. 아, 진짜 이제는 막 질린다, 진짜. 아, 저 사람은 진짜 화장실만 들어가면 30분이야. 아, 친구 오셨습니다. 아, 배가 아픈데 어떡해. 아, 진짜. 헛날래 또? 생일날인데? 아이고. 아니 누가 생일 뭐 없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아. 자, 해 이제. 해야지. 태양 몬스터 이제 고대생이 많습니다. 여기 4명. 정권호, 박용택, 이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자, 김상우 의원님은 보니까 고려대 중퇴 시더라고. 네, 중퇴 중퇴. 네, 중퇴 중퇴. 아니 중퇴는 원래 그 학교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보통 그냥 입학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4억 5천 기부하셨어요. 우와, 고대생 맞다. 제가 아무튼 고대의 상징입니다. 나보다 더해. 이렇게 스포하지 말랬는데 과용택 선수 고려대학교 연락해갖고 너희랑 다 오래 한다고 얘기하셨어.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아니, 오늘 종교를 해야지 그 뭐 조작을 해. 아, 오늘 조작이야. 형, 가서 3개까지 얘기했다며요. 아유, 진짜. 뭐 선물 갖고 오라고 오는 애들한테? 아니, 용태가 뭐라 그랬어? 지훈이 형한테?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내 이따 저 김지훈 감독님한테 여쭤본다. 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4월 21일 너네랑 경기하는 직감 날이 내 생일이야. 아. 내 생일이야. 아. 아. 큰일이다. 왜 그래요, 진짜? 큰일이야. 형 송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연습 게임 할 때.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그 형 생일도 몰라 나는. 그래? 기억이 없네. 또 고대전이니까. 뭐야 이것도? 고려대가 최강인 시절 사진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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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001년. 와, 태극놈이 여기 있다. 앉아. 봐봐, 저 때부터 머리 누르고 있는 거 봐봐. 어, 머리를 너무 눌렀다. 저 때부터 형. 너 뭐 잘못했나 보지 또 나한테 또. 장난감이었잖아요. 아니 댓글 형 수술 하기 전에도 코 큰데. 코밖에 안 보이는데? 용태기 형은 진짜 모기다. 왕모기 같아 왕모기. 기념으로 한 장씩 가져가서. 저거 태권이 형 코하기 전 아니야 저때는 그지? 자 고대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문호 선수 근황 토크가 하나 있네요. 예? 어? 저요? 네. 뭐지? 연습으로 안 나오니까. 요즘 문호 요즘 많이 올라와서 연습장 안 나온 거 같은데. 일주일 내내 안 나왔더라 연습. 어디서부터 금방 떨고 있노? 지난주 손 다 까져가지고. 김문호 선수가 연습을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연습한 인성을 감독님께 따로 보내셨어요. 네, 감독님 통화해가지고. 말 컸다. 문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우. 진짜 대박이네. 아, 진짜 오주원 진짜. 아, 근데 진짜 오주원. 진짜 아니 웃겨. 웃겨. 감독님 어제 친 영상입니다. 보냈어. 여기부터 여기 뭐 하나 붙어 있는데 요거 한번 대고 올게요. 기가 막힐 것 같아. 어제 친 영상입니다. 오라이 아니야 오라이? 꺼져. 내가 자동 왔어. 극존칭이야. 누군지 모르고. 어? 뭐지? 나도 순간 당황했어. 존대하면 불편한 거거든. 아, 남이야 이제. 윤상이 형 오늘 준비해라. 너 오늘 나가겠다. 아, 준비해라. 그때 같이 식사할 때 엄청 몰래 들어 돌아갔네. 저기 정국우 선수 오디오 잠깐만 체크할게. 용태기 좀 들고 가세요. 네. 나는 답장이 되게 길게 오는데 감독님이 항상. 봐봐요. 역시 박용택의 한 해였네. 야구를 해서 몰려서 진정. 감독 생일이잖아. 어? 새해는 더욱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벌하게? 이 정도는 와야지 답장이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 참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왕목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시즌 3. 아 이것도 멘트가 나오네. 아 그래? 말하라고 안 했는데 왜 그래? 아 우리 또 시즌 3 이제 첫 직관 날이니까 우리 또 직관전 잘해야 이게 또 팬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아니 생일이라고. 좀 더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도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오늘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뭘 틀어줘요? 안 돼, 안 돼. 취재 말까. 선생님 또 뭐 하시지? 맞아.
하와이 모자 핑크 와우. 아 나 왜 오나 했어 여기를. 여기가 축하한다. 축하합니다. 저 여기 열심히 뛰지? 전 생긴 거 알지? 너무한 다르게 하겠습니다. 네, 쓰레. 이게, 이게. 아시아. 예. 우와. 쓰레야. 에이, 보름, 보름, 보름. 오, 회사에 공을 잘 온다. 야, 해설 좀 했어. 아, 아, 쟤 뭐야? 와. 뭐해, 뭐해? 문자 보낼 시간에 캐치볼을 해야 했어요. 아. 야, 단연 영상은 보여도 캐치볼 영상은 안 보내냐? 네가 불리한 건 안 하대. 그래, 물고 뜯어라, 물고 뜯어. 또 저 자리다. 형님 안 나오신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또 저기 앉으시는 아, 지금 2연승 하고 때문에 또 하나의 징크스. 정확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 계십니다. 역시 전문가시네. 아니, 네. 그죠. 예, 징크스가 매년마다 몇십 개씩 늘어나요. 예. 네, 보셨습니까, 영상? 치는 영상 보셨습니까? 그 제가 보낸 영상 보셨습니까? 네. 못될 것 같은 영상. 어? 말에 못될 것 같은 게 찍어주려고. 지금 많이 찍어서 그러면 지금. 네? 못될 것 같아. 마음 비웠는데요? 오늘 안 오세요? 와요. 마음 비웠는데 와이프랑 같이 오냐? 와이프 오겠다고 하는데 막을 순 없잖아요. 와, 문어리! 문어 어디 갔어?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알겠습니다. 누나! 감독님, 오케이 했어, 오케이. 아니, 어디? 이대현 들어와. 대현아. 선발이야? 너 아닐 것 같아, 들어와. 내 예상은 재영일 것 같아. 나도 재영일 것 같아. 저 감독님 갔다 왔잖아, 저 선발 갔다. 재영이 계속 피칭 100개씩 시키더라고. 이대현 표정 좀 찍어주세요. 재영이야? 나 아니야? 재영이야. 나 보면 몰라. 말 아끼고 있잖아. 아닌데, 형님. 지금 여기 앉아서 폼물... 계속 스트레칭하고 있던데? 네, 폼물을 할 일이 없어, 얘가. 몸 푸는 거야, 뻣뻣해서 지금 알베겨가지고. 폼물은 다이어트 좋아하잖아. 난 안 되겠지. 아니야, 아니다. 원삼이 형 뒤로 들어오세요. 원삼이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나 아니겠지,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야, 용원이 그래도 직관 해봤잖아. 네, 해봤습니다. 그지? 네. 용원이 해봤고. 저번도 직관 해봤잖아. 네. 좀 얘기해줘, 어떤 감독인지. 아, 성원이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방송 봐도 붕 떠 있던데. 아니, 나도 이제 그래도 될 것 같아. 아, 오늘 최대 강가는 유태웅이가 나가느냐, 상우가 나가느냐다. 왜 교훈이는 아이가? 교훈이는 갔어. 교훈이 집으로 혹시 서류 왔니? 노조에 가입 서류? 보냈는데? 보냈는데? 발송했는데 우리가 사무처에서? 아직 못 받았어. 아직 안 왔어? 네. 확인해봐 우편함에. 교훈아, 네. 저기 가입되면 안 돼. 나가면 되나? 짜잔. 아 형이 왔죠, 네. 감독님이 의외로 오늘 오다를 되게 빨리 주셨네요.
저 모르는 거 봐. 네 아이다. 자, 첫 직관입니다. 오답 발표하겠습니다. 1번 타자 이루수 정근우. 네. 이루수 정근우. 아, 네. 아, 보겠네. 아들이야. 아, 2번이 좀 의외네. 또 보대가. 2번 주변수 최수연. 이야. 넷. 3번까지는 3번까지 보대네. 3번 DH 박용택. 네? 와, 고대. 아, 고대 라인이네. 아. 고대로 가. 진짜 고대로 가네. 고대로 가. 4번 고대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4번 일루수 이대호. 네. 와. 5번? 와, 이거 좀 충격이다. 왜? 진짜 그 정도야? 5번 라이트. 라이트 김문호. 우와, 정말 문자가 먹혔구나. 문자가 먹혔구나. 오늘 저 앞에 다 쳐야 되겠네. 또 공을 나가면 안 되겠네. 나한테 승 많이 들어오겠다. 대형 걸어 원래는 안 되겠다. 6번 레프트 정이윤. 예. 뭐 당연하다든지. 야, 직관이잖아. 나 빼면 안 되지. 7번 삼루수 정성훈. 예? 어, 나 원래 8번인데. 8번 아. 호수 박재우. 예. 야, 쇼스타 궁금하다. 야. 유격 싸움이네. 저 세 명 쪼르르 앉아 있네. 교훈이랑 상우. 9번 유격수 윤상우. 유태웅 밀려버렸다. 저 둘 다 가입했다. 아이고 신규 회원님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선발 투수 이대호. 어? 어? 아이 신재영이잖아. 신재영이잖아. 이대호, 이대호, 이대호. 진짜 이대호. 진짜. 너 알고 있었어? 아, 몰랐어. 야, 이라고 야 정말. 오늘 3주 만에 경기인데 부상들 조심하시고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시간이 형 멀리 가냐? 시간이 형 멀리 가냐? 나 그린 거 같은데? 쟤 카니볼 되겠다, 카니볼 되겠어. 카니볼 되겠다. 무범형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제 결승전이 어떻게? 하태야, 오랜만이지? 네, 진짜. 그렇죠? 너무 깐. 너무 깐. 진짜. 좋아요? 네? 너무 깐 요새. 작은 아기. 딴 데 있어. 기억하세요. 어? 내가 또 왜? 아, 고마워. 고마워. 승리 요정 가라. 니 그때 애가 이겼다. 승리, 승리. 아, 또 왜 내가 슬레이트인데. 뭐 또 슬레이트야? 그래, 아, 짜증나. 왜? 루티. 승료? 홍구 아니었어? 홍구 끊겼나? 아, 저 끊겼죠, 이제. 아, 슬레이트.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야, 홍 갔다가 이쪽, 이쪽이지. 네. 선발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어? 그 한국 시리즈 던질 때 어땠어? 그거는 그냥 일이니까. 선발에 그냥 와서 올라가서 쭉 던지면 되는데. 슬레이트 왜 이렇게 커? 슬레이트 뭐야? 와. 와, 슬레이트 왜 이렇게 커? 이쪽, 이쪽, 이쪽. 아, 너무 큰데? 딱? 어? 딱? 크게 해주세요.
있어, 크게. 안 해. 올라가요? 하지 마라 또. 장원장 선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금 슬레이트 치러 나는데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큰 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터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오늘 별 같다. 고생님 고생하셨을 것 같아. 아, 어? 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야구 1시즌 첫 번째 직관 경기 최강 몬스터즈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선호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시는 첫 직관입니다. 역시나 많은 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감사하게도 또다시 매진이 됐고, 올 시즌에 또 박기량 치어리도 함께 여물지어서 열띠는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의 열기가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현장감이 오늘 진짜 따끈따끈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몬스터즈는 화사한 분홍색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 준비하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거 이쁘다. 예. 색깔 이쁘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기, 물론 직관 경기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경기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올 시즌에 지금 시즌 4연승, 그리고 직관에서도 5연승 달성하게 됩니다. 직관 징크스 당연히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게 될 고려대학교, 지난해에 대학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배교 120주년이라는 이런 기념비적인 해에 패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300분이 넘는 응원단이 오셨고, 특히나 고려대학교 응원단 전원이 오늘 경기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응원전에서도 이곳의 열기가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긴장돼? 조금 되긴 하네. 그리고 오늘 직관으로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새로운 얼굴도 최강 몬스터즈 입단이 오늘 직관 오신 팬분들에게 알려지겠습니다. 그러네요. 들어갈 때 그냥 소름이 돋아. 진짜 오늘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국민의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관 누구야? 몰라. 치고 나오도 모르잖아. 뭐 알던데, 언제 안 적 있어? 뭐 언제 가게 준 적 있어? 오늘 행사는 광주가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 애국가를요, 가수 범희 씨가 함께 해주십니다. 와, 대박이다. 뭐야, 스케일이야? 한국 스케일 사이즈야. 살벌하다. 너무 좋아. 아, 애국가잖아요. 아,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짱이다. 오늘이 올 시즌 첫 직관 경기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끝까지 네, 많은 응원해주시고 최강 몬스터즈와 고려대 두 팀 모두 멋진 경기 펼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강 몬스터즈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강대구 직관 경기를 기념하는 특별 시도 이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누군데? 배우래, 배우. 배우? 네. 오늘 시간에는 아침마다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천의 열도, 배우 천의 열도. 오! 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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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구에는 배우 천의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에 잔류하냐, 네. 국내로 들어오냐, 네. 최강야구에 들어오냐 이거 세 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최강야구도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이 몬스터즈가 생겼을 때 이 뱀을 이현진이 들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너 커졌노?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개분다. 아, 몸만 저렇게 컸어야 되는데 머리 안 크고. 네, 안녕하세요, 유현진입니다. 최강야구 시즌1부터 지금까지 열렬한 팬인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시구까지 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최강야구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패댕신 것 같은데? 살살 던져, 살살 형. 어? 살살. 슬로컵으로 삐 던지는 거 아닌가 싶다. 체인지업 수고하시는 거 아니야? 어? 와, 코리아 몬스터가 몬스터즈의 시그널 나섭니다. 야, 스트라이크 던져라!
레니 선수님 왔어요. 아,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가볍게 레니 선수 실드 마무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